다 영어책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한글로 뭐라고 쓸 수가 없잖아, 그러면. 또 내 맘대로 해석을 해야지. 파티클이 질점이잖아요. 질점이라는 건 질량을 가진 점이란 뜻이에요. 부피는 안 갖고 있고. 그래서 얘 회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냥 점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거는 뭔가 하나만 가지고는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아마 개라는 말로 많이 써요. 한자로는 개라고 쓰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가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성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고, 개를 개라고 해요. 대표적인 개가 뭐가 있냐면은 뭐 생태계 같은 거? 한 번에 좀 와닿죠, 그러면. 아니야? 우리는 선박과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나? 그러니까 뭔가 많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거를 개라고, 시스템이라고 하고, 우리가 개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여태까지는 뭐만 배웠어요? 하나의 질점에 대해서 배웠죠. 맞아요? 뭐 충돌까지 하긴 했는데, 그 어쨌든 하나의 질점에 대해서 한 걸로 생각을 하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배웠어요? 우리가 이걸 위주로 배웠죠. 또 뭐 있었어요?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뭐라고 쓰더라? T라고 썼나? 에너지는 벡터가 아니에요. 스칼라니까 위에 줄 그으면 안 되죠. 또 뭐 있었어요? 위치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에너지도, 여기 위치 에너지도 스칼라기 때문에 위에 줄 그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운동량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각운동량 있었죠. 이렇게? 맞아요? 우리 지금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질점의 개에 대해서 배울 때는 여러 개의 질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점에 대해서 각각들 가해지는 힘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여기 하나의 F가 가해지는 거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질점들이 있고 여기에 F들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만한 게, 그럴 거면은 따로 푸는 거랑 다른 게 뭐야?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각각에 각각 힘이 가해진다고 하면.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어떤 한 가지 중요한 그거를 조건을 거냐면은, 얘는 1에서 4까지. 1에서 2까지. 서로 간의 상대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할 거예요. 고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힘을 가해줬을 때 얘만 움직여요? 서로 상대 위치가 고정이 돼야 된다고 하면 얘도 움직이겠죠. 뭐 어떤 식으로든 움직여야겠죠. 얘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의 상대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힘을 주면은 다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풀리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각각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줄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14장.1에서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한 가지 점에 대해 배운 거에서 똑같아요. 한 가지 점에 대해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점으로 확장만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원래 정력학 때 배웠을 텐데, 무게중심이 나오고요. 무게중심으로 썼네. 혹시 들어봤어요? 무게중심? 들어는 봤죠? 아니, 살면서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는지는 원래 정력학 때 아마 했을 텐데 기억나요?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배우지 않았어요? 안 배웠어요? 진짜 다 모른다는 듯한 표정이네.
여기 이렇게 각각 점들이 있고 얘가 뭐 M1, M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들 있죠. 뭐 위치 좌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임의대로. 그냥 뭐 지원해서 합시다. 그러면 뭐 한 2km 하지.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 한 군데 원점으로 찍어야 돼요. 그냥 원점으로 찍어서 거기에서 얘까지 거리예요. R1 뭐 대충 쓸 수 있잖아요. 뭐 한 1,5 정도 쓰고. M2는 얼마예요? 그럼 대충 뭐 하죠? 1km. 한 2,2 할까? 1km? 3km? 3km 합시다. 위치 어느 정도 하면 좋겠어요? 한 5,5?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요. 그러면 이 식 그대로 해서 한번 구하는 거나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게요. M 곱하기 R이에요. 그러니까 얘 곱하기 이건데 어차피 위치 벡터기 때문에 X축 따로 Y축 따로 해주는 게 맞겠죠? 맞잖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자면은 mi r x i 여기 R 위에다가 줄 두 개 그은 건 하나는 벡터라는 뜻이고 하나는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에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성분은 얘에만 대응되고 여기에 대한 성분은 얘에만 대응되잖아요. 그러니까 X하고 Y 방향 쪼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얘 곱하기 얘는 뭐가 돼요? 그냥 이거지. 얘 곱하기 얘. 이거 이거. 다 하면 얼마예요? 아우 쓰기도 힘들다. 아, 2 곱하기 2, 1 더하기 1. 뭐 계산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 M을 다 더한 건 얼마예요? 전체 질량이잖아. 얘는 쉽죠? 2, 1, 3, 1이잖아. 이렇게 해주면은 뭐가 나와요? 숫자 안 나와요? 아, 이것도 직접 계산을 해야 되나? 여기다가 12 더하면 응? 뭐가? 여기? 21이에요? 어, 그러네. 21, i, 더하기, 이거 얼마예요? 10에다가, 19에다가, 21에다가, 5 더하면 26?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응. 그러면 그게 각각에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r은 뭐다? r, 무게중심 위치는 7분의 21, 원한다면 3이라고 고쳐도 되죠. 7분의 26. 그럼 대충 한 3,3.5쯤 되니까 뭐 한 여기 어디쯤 있겠죠. 무게중심.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력학 때 배웠어요. 기억을 못한다 뿐이지. 구할 수 있겠죠? 점 여러 개가 주어지면은 각각의 질량 곱하기 X 위치들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y 위치들을 싹 더해가지고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은
평균적인 위치가 나올 거잖아요. 개가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을 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은 원점을 하나 찍어놔야 돼요. 원점이 없으면 무게중심 못 구하겠죠.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 이미 질점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럼 이 질점 기준으로 위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도 되겠죠. 그럼 얘가 원점이니까 얘는 0,0인 것만 하고 뭐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미 R14 나왔잖아. R14는 어떻게 해요? 얘에서 얘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 위치는 새로 뭐가 돼요? 4,0. 뭐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했을 때 나온 무게중심도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위치 벡터로 나오고 걔가 가리키는 점은 원점에서 계산했을 때랑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력학 때 배웠던 무게중심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겠지만. 예. 그래서 왜 무게중심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시스템 오브 파티클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이 하나하나에 가해지는 저 힘 하나하나를 다 뭐 분석을 해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점이 뭐 한 10개쯤 된다고 해요.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15장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떨어져 있는 점들이 아니라 얘네들이 뭉쳐있는 뭔가의 덩어리로 할 거거든요. 리지드 바디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걔네 하나하나 다 계산할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무게중심 먼저 구하시고 그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 얘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짠하고 내놓을 거예요. 대충 이해되세요? 각 점들에 대해서 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걔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운동을 분석을 하는 게 돼요. 근데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가 무게중심인데 여기에 힘을 가했어요. 그러면 얘가 무게 중심이 통째로 밀리는 건 생각할 수 있죠. 힘이 이쪽에서 왔으니까.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무게 중심을 비껴서 힘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회전을 할 수 있겠죠? 이제는 회전까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게 중심, 또 하나는 회전. 근데 회전은 무엇으로 인해 발생하냐면은 이미 답은 알고 있죠? 모멘트로 인해 발생하잖아요. 힘은 그대로인데 이 R0는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벡터가 될 거고 그 거리 벡터랑 여기 힘 간에 서로 가해질 때 이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서로 수직인 방향 성분만 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 성분이면 위치 벡터를 분해를 했을 때 누구의 영향이에요? 얘는 평행하니까 필요 없고 얘에 대한 영향이죠. 이거랑 이거랑으로 인해서 회전이 발생한다. 회전 방향은 어디다? R을 오른손가락으로 하고 검지가 F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좀 그런 중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겠죠.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거기 방향으로 감아서 돌아가는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그러니까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 맞죠? 제가 손가락으로 한 것도 맞고 여러분들이 딱 봐도 얘 기준으로 여기서 힘 들어오면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몇 분이야? 한 10분 남았네. 시간도 적절하니까.